시금치가 됐고. 향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밭에 지천으로 나고 있는 개망초순을 뜯어 망초나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망초나물은 많은 분들이 봄에 채취해서 드시는데요. 망초떼나물이라고도 하죠. 겨울에 새순이 로제트 형태로 땅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 채취하면 부드러운 어린 잎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망초나물이라고 하면 개망초의 어린 순을 말하는데요. 망초나 큰망초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망초나 큰망초는 향도 더 세고 쓴맛도 더 강해서 상당히 우려내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 평소에 먹던 개망초순만 캐서 나물을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볼 수 있는 개망초 어린 잎은 다른 망초 잎에 비해 잎 모양이 타원형으로 좀 둥그렇게 넓적하고요. 톱니가 있으면서 잔털이 좀 덜 느껴지고 반짝반짝합니다. 큰 망초나 망초는 잎이 좀 길쭉한 편이고 잔털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개망초의 꽃은 우리가 계란꽃이라고 보통 부르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고요. 어린 잎을 채취해서 나물이나 묵나물로 먹는답니다. 겨울 개망초의 어린 잎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서 한 그루처럼 보여서 한 뿌리만 캐도 상당량이 되고요. 이제 효능으로는 해독, 소염, 소화, 장염이나 설사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망초를 캐서 잘 다듬어서 데쳐낸 다음에 쓴맛이 있으니까 쓴맛을 조금 우려내고 나물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뜯어온 개망초 나물인데 시금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김새가 아주 싱싱하고 이렇게 약간 타원형 그런 잎에다가 톱니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겨울에 밭에 그 땅바닥에 붙어있는 로제트 형태라고 하는데 그 형태로 있는 거를 이렇게 떼오면 아주 어린 잎을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답니다. 데쳐서 나물을 한번 무쳐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끓기 시작해서 1분 정도 잠깐만 데쳐도 돼요. 어린 잎이라 되게 연하거든요. 자, 이제 건져도 될 것 같아요. 건져 보겠습니다. 망초떼를 데치면 쓴맛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쳐도 되지만 이렇게 쓴맛이 싫은 사람은 1시간 정도는 우려내야 어느 정도 쓴맛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물로 무치면 돼요. 그냥 간장으로만 무쳐도 되지만 고추장, 된장 넣고 그렇게 무침을 해도 괜찮습니다. 된장 조금, 고추장을 조금 더, 된장보다 고추장 조금, 마늘 반 숟가락 정도, 그 다음 쪽파 조금. 쓴맛이 있으니까 매실청을 조금만, 한 숟가락만. 매실청, 통깨, 참기름, 들기름을 넣어도 괜찮고요. 이 참기름이랑 들기름은 취향에 따라서.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무치면 되고요. 골고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시면 알아요. 맛있어요. 쓴맛을, 저는 쓴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쓴맛을 좀 빼고 이렇게 맛있습니다. 쓴맛이 더 싫으면 한 2시간 정도 우려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쓴맛을 제거하려고 매실청을 좀 넣었는데 약간 단맛도 좀 돌면서 맛있습니다.